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월말이고요. 분기 말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 한번 기대해 봤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방송 오늘의 주식시장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 있을 테고요. 자, 시장이 저항권에서 밀렸다. 코스닥이 좀 세게 밀렸기 때문에 코스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위험관리 하셔야 된다. 그렇게 채팅을 날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그런 말씀 직접적으로 안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체크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31만원이 저항대 맞아요. 지금 31만원 권역만 가면 자꾸 밀려요. 여기 보이시죠? 자, 왜?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에 가기에는 좀 부담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엉봉 떨어지고 하면 조금씩 줄여나가고 오늘도 더 줄여나갔어야 되는데 중장기란 미명하에 그냥 들고 있는 다음에 또 그냥 두드려 맞는 겁니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개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수급이 좀 그래요. 지금 그죠? 여기 인근부터는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주식 좀 한 사람 지금 이 대형 우량주 여기서 이만큼 올랐는데 한번 쉬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거 스트레이트로 쭉 들어간다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 말이 크게 논리에 위배되는 이야기 아닐 겁니다. 주식을 좀 할 줄 안다면요. 그래서 잘하는 분들은 위에서 적당히 끊어먹고 다시 조정 마무리되면서 양봉 쓰는 28만 7천원권 정도에서 양봉 쓸 때 다시 팔아먹었던 거 매수하는 게 잘하는 매매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안 좋다 그랬습니다. 못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위에서 유지하면서 계속 갔어야 되는데 밑으로 세게 밀려버렸습니다. 빅딜, 그죠? 그 관계, 빅딜입니까?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말이. 그게 뭐죠? 크게 거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좀 남겨주시고. 어쨌든, 그죠? 장 마치고 거래했습니다. 크게 서로 주고받는 거. 그래서 밀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스트레이트로 바로 감아버리는 음봉 매우 안 좋은 겁니다. 못 넘어가요. 오늘도 밀리죠. 더 밑으로 처질 가능성 훨씬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책 들리십니까? 자, 중간중간에 맞장구 쳐줘야 제가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대답 없으면 전 재미없어요. 자, 밑으로 처지면 안 된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95,000 이상.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외국계 또 매도 나왔어요. 셀트리온 제가 아까 가지고 계신다 했는데, 자, 83,000원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여기 저항대 넘어야 되고요. 여기 77,000원 밑으로 깨면 상당히 문제 생깁니다. 단기적으로 박스권이라 했습니다. 밑으로 처지는 모양이니까 모양 더 안 좋습니다. 이제 여기 겨우 60일선 지지했는데요. 이걸 깨는 순간 상당히 문제 생깁니다. 자, 외국인 매수세는 조금 들어오고 있으나 모양이 별로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청산 다 했습니다. 이제 올만큼 왔기 때문에 55만원 목표치 달성했고 팔아먹고 들어가고 또 추가로 더 했기 때문에 여기 깨지는 순간 다 던지라 그랬어요. 이제 안 갖고 있습니다. 먹을 만큼 먹었어요. 45만원에서 55만원까지 10만원 먹었어요. 20% 먹었습니다. 20% 더 되죠. 더 됩니까? 그죠? 9만원이 20%니까. 그죠? 밀리면 다시 관심 가집니다. 50만원 인근이나 40한 9만 정도까지 밀리면 이평선 올라오거든요. 그때는 다시 한번 접근할 용의가 있습니다. 48만 9천원이나 여기 인근, 그죠? 이제 뭘 만큼 먹었으니까 보냅니다. 딴 데 들어갑니다. 자, 한미약품 여기를 잘 지지해야 돼요. 러시아에 있는 안나 겨우 지지하긴 했어요. 자,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 단기 박스권 예상합니다. 48만 2천원만 안 깨면 별 무리 없다. 만약에 강하게 돌파한다, 닥터K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강하게 돌파하면. 그러니까 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나 방송 들으면 채팅방에도 좀 들어오시고 하십시오. 바쁘신 것 같은데
인터넷 상황이 좀 열악하다 들었습니다. 자, 한미약품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스트레이트로 올라서 지금 고점 부위에서, 단기 고점 부위에서 조금 순고르기 하는 겁니다. 잘 안 밀리죠? 그죠? 이렇게 돌파를 확실하게 해놔야 좋다고요. 무엇을? 이렇게 셀트린 헬스 같은 게 여기서 확실하게 돌파하면 했으면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 높은데 비리비리 하다가 밑으로 세게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좀 글 남겨주세요. 대규모 무슨 글에 있었습니까? 그거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용어가 생각 안 납니다. 그죠? 아시는 분들 좀 적어주세요. 대규모 거래 일어난 거 있지 않습니까?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지금. 자, HLB도 이제 고점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아, 블럭 딜. 맞아요. 아까 내 빅딜이라 그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빅딜은 기업을 막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정도가 빅딜이고, 블럭 딜 맞아요. 아, 똑똑해. 우쭈쭈, 똑똑하십니다. 아유. HLB 이제 밀려요. 됐고요. 너무 고점됩니다. 따라가기 부담됩니다. 한 10만원 때 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라젠, 야, 진짜 세게 가네요. 그죠? 라니 누님 여기 샀다 그랬는데 뭐 적당히 알아서 꺼놓겠지. 그죠? 네츠셀 같은 거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자, 바이로메드도 오를 만큼 오르고 이제 좀 조정권에 접어들은 그런 상황이죠. 야, 3% 밀렸어요. 이렇게 윗골이 날 때 적당히 끊어야 돼요. 사실 끊어 나옵니다. 끊으면서 나와야 돼요. 다 던지진 않겠지만, 그죠? 메디퍼스트도 밀리고, 오늘 바이오 그냥 좀 많이 폈어요. 모양 자꾸 흔들립니다. 여기를 안 깨야 돼요. 위로 올라타야 돼요. 깨지면 문제 생깁니다. 제넥신도 음봉이 너무 큽니다. 그죠? 밑으로 더 세게 쳐지면 곤란해요. 메디톡스, 아까 우리 보성녹차님 가지고 계신데, 가지고 계신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매도 시그널 무시하면 안 돼요. 던져야 돼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까지 방송해봤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오에 많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오늘 상당히 투심이 안 좋은 날입니다. 그죠? 바이오 그동안에 신규 매수를 통해서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수익을 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수익을 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고점에서 막 물려있고 겨우 수익권을 막 돌아서고 있는데 다시 밀린다든지, 그렇다면 희망이 또 사라지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닥터케이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매수 매도의 시그널을 잘 준수하면서 하자,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 진심을 좀 잘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잠깐 한숨 돌리시고요.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 많이 올려놓겠습니다. 공부 좀 한 시간들 가지시고, 닥터K가 주식 기초 강의를 통해서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만 투자를 하시면 돼요. 주식 기초 강의 보시면 공부하는데 아무 무리 없다, 주식 생초보 탈출하는데 아무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시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한테 추천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좋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자, 저는 또 9시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에서 분봉매매 한번 같이 트레이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